이란 관리들은 헤즈볼라에 대한 모사드의 작전이라고 평가했으며 이스라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 19만 명의 인원 모두에게 어떤 종류의 라디오 사용도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현재 대규모 테스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사이 통신에는 암호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소식통은 헤즈볼라에서 폭발한 PPV와 무전기 일부는 분석을 위해 테헤란으로 옮겨졌으며 테헤란도 이스라엘 스파이가 혁명수비대에 침투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보안위원회의 한 위원은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가 소유한 것과 동일한 호출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호출기 폭발로 인해 헬리콥터 추락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파이드 카하야브의 프로그램 이단 인터넷 채널은 지난 8월 29일 이스파야 혁명수비대 시설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고위 간부 2명이 사망하고 약 10여 명이 부상당한 사건은 이란 땅에서 비밀 작전 진행으로 일어났다는 문서가 입수됐다고 일요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몇 주 전 IDF 가자지구 공격 이후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의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시나르는 IDF 공격 중 일부의 공격을 받았지만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나르의 협상을 위한 고의적인 전술인지 아니면 그의 복잡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지연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스라엘군 특파원 힐렐 비튼 로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날 15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한 헤즈볼라의 능력을 무효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 대한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대하여 전면전이냐 해결이냐의 딜레마를 제시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자체 주도로 레바논에서 공격 작전을 더욱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수개월간의 방어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헤즈볼라 조직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테러 기반 시설을 손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 다시 북부로 돌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워싱턴은 이란도 참여하는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파 연합을 이끄는 네타냐후 총리의 집권력도 지난 조사의 46%에서 48%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츠가 27%, 야당 지도자인 라피드는 1%포인트 상승한 27%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 14 본판을 대상으로 슐로모 필보와 주리엘 샤론의 디렉트 폴스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했습니다. 북부 아이언돔 사령관인 미칼 대위는 겨우 26세입니다. 미칼 대위는 이스라엘로 발사되는 미사일을 어디서 차단할지 몇 초 안에 운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미칼 대위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그녀는 방공 시스템의 준비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각 교대조는 스크린에 앉아 요격 요원, 기술자 등 다수의 병사들이 관리합니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일하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에 대한 명중률은 100%입니다. 헤즈볼라의 공격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방 시스템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미칼 대위는 헤즈볼라가 선제 공격을 한 8월 25일 밤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헤즈볼라의 공격을 준비하여 가장 강력한 교대 근무를 맡았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평생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양의 표적 있는 포격 사진을 받았습니다. 미사일과 UAV, 북부에서 수년 동안 그런 포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조용히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여 헤즈볼라의 공격을 거의 모두 차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2000년 동안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끝에 서 있는 통곡의 벽은 지난주부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터널 개통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벽은 제2성전 시대 페로시 예루살렘 성전산에 건축한 벽의 일부입니다.